자, 그러면 우리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 오늘 또 증시 개장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이사님. 네, 어서 오십시오. 아, 우리 이사님 혹시 그 메타버스에 관심이 좀 있으십니까? 그쪽에도? 네, 저도 공부도 많이 해보고. 아, 그러세요? 네, 작년 또 워낙 핫해가지고. 네네네. 작년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었죠. 아, 그렇습니까? 네. 네, 마이크를 약간 오른쪽으로 좀 네.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살짝 있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가시는 길에 저희가 돈이 되는 메타버스 한 권 좀 드릴 테니까 그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더 되실 것 같습니다. 아유, 근데 장이 좀 오르면서 시작할 것 같네요. 오늘이요? 네. 분위기 좋습니까? 네. 네, 오늘 좋게 출발할 것 같고요. 오늘 그 미국도 많이 올랐고, 특히 미국의 마이크론이 급등을 해가지고요, 한 4% 가까이. 그래서 오늘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도 좀 훈풍이 불 것 같고요. 야간 선물 지수도 0.66% 정도 올랐기 때문에 네. 오늘 좋은 출발 좀 보일 것으로 그러네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뭐 코스피 코스닥 다 0.9% 정도 가까이 네. 이제 지금 장전에는 플러스가 되는 걸로 이제 나왔는데 예상 지수고요. 한 5분 정도 남았으니까 한 리포트 한두 개 정도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니 먼저 그 일정부터 오늘은 좀 많더라고요. 그 오늘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발표되고 작년 여름부터 꺾였거든요. 선행 네. 지수가 지금 시장에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긴축하는데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건데 선행 지수가 뭐 하락을 하더라도 좀 이게 하락폭이 좀 둔화된다면 긍정적일 수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시고 네. 그다음 이제. 그 내일 새벽에 아마 발표될 것 같은데요. MSCI 분기 리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종목별로 이제 편입 아마 메리츠 화재나 뭐 금융이 아마 편입될 거란 얘기가 나오는데 아무튼 좀 지켜보시고 그다음 오늘 밤이죠. 밤 12시에 갤럭시 S22 네. 언팩 행사가 열리게 됩니다. 아, 오늘 밤입니까? 네. 그래서 오늘 공개가 됩니다. 또 미국에 사는 네. 모양이죠? 온라인으로 할 거예요. 온라인으로. 네,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전 세계 글로벌. 네. 네. 그리고 그 오늘 아마 그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 합병 관련해서 그 공정위에서 최종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승인을 할지. 네. 그래서 그거 지켜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어제 최창근 본부장님 얘기해 주셨지만 LG에너지 솔루션 2차전지 ETF가 어제부터 이제 좀 교체가 됐잖아요. LG화학하고. 네. 아. 네. 그래서 네. 그 미래에셋 타이거는 이미 끝났다고 어제 얘기를 해 주셨고 이제 앞으로 10일 동안 이제 그 코덱스 코덱스 2차전지 ETF는 어제 첫날이었으니까 이제 9일 동안 이제 10분의 1씩 나눠서 LG화학을 팔고 이제 에너지 솔루션으로 교체하는 작업이 최창규 본부장 그 내용이 좋더만. 네, 어제 네. 짧아도 네, 네. 엑기스가 있더만. 네. 그죠? 네? 맞습니다. 요즘에 지금 수급이 워낙 중요하기 그러니까. 때문에 시장이 지금 펀더멘탈이 지금 잘 안 먹히는 장이라서 근데 이제 그게 좀 앞으로 좀 이어지니까 근데 이제 다만 다른 기업들한테 영향은 없으니까요. 2차전지 예. LG화학과 에너지솔루션 그 이슈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오늘은 이제 아모레퍼시픽, 넷마블, 뭐 카카오뱅크 이런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일정은 이제 꽤 많이 있고요. 네. 아, 오늘 또 갤럭시 S22 요건 또 저희가 광고 이제 예정 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우리 광고 담당 팀장한테 문자 보내서 그거 어떻게 됐냐고. 녹음했어요. 했어? 네. 아, 내가 잘 모르는 게 많아. 이제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아, 이렇게 자기가 한 거지? 아, 했죠. 아, 잘했어. 네. S22. 잘했어. 아, S22 폰으로 들면서 하면 더 좋을 텐데 거기까지는 아마 진행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게 이런 게 있더라. 사실 이제 우리가 삼성이니까 광고료를 좀 받잖아. 근데 광고료를 받아서 그 폰을 사면 돼. 근데 묘한 마음이 생기더만 그냥 하나 주면 안 되나? 아, 욕심입니다. 아니 왜냐면 욕심 예전에 버리세요. 뚠뚠 찍을 때 거기서 협찬했는데 이렇게 그 태블릿을 하나씩 준 거야. 야, 나하고 슈카만 안 주는 거 있지. 아, 거기 이제 고정 출연자라고. 아. 아요. 노홍철, 딘딘 다 주는데 아 우리만 안 주는 거야? 그래서 그건 좀 아니지. 아, 집에 가면서 축하한테 야, 좀 그렇지 않냐? 사실 뭐 그 사도 되는데 네. 아, 그거는 좀 아니죠. 자, 갤럭시 S22 네. 저희의 진정한 아니, 그냥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요. 그냥. 홍보 목소리가 조금 더 짜내고 싶으시다 싶으시면 S22 하나만 사실 김프로님, 이프로님은 폰에 관심들도 없으세요. 정프로 하나 주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삼성 화이팅. 썰 나가겠다 지금.
진돌아가 진돌아가. 네. 자, 그런 일정들을 우리가 잘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장 좀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오늘 예상 지수는 코스피가 2774에서 27포인트 정도 일단 뭐 비교적 크게 상승하면서 출발을 할 걸로 지금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크게 오를 것 같습니다. 8포인트 정도. 그래서 900포인트를 다시 오랜만에 회복하면서 출발할 걸로 지금 보여지고요. 일단 삼성전자가 1.3% 정도 예상 효과 나오고 있고 SK하이닉스도 1.2% 정도 반등을 할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제 막판에 밀리긴 했지만 오늘 효과 좋은데요? 네, 1.85% 정도 오르면서 출발할 거. 좀 빠지는 거는 삼성바이오 같아요. 어제 좀 우시바이오 이제 반사 이때 우시바이오 급등했다가 오늘은 좀 1% 정도 하락하면서. 아니 그 건설 저기 부동산이 그러더니 그 바이오도 문제예요 거기는. 바이오 이제 블랙리스트 뭐 등재한다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문제야 그 나라. 네. 중국. 아 운동도 문제고. 정신 세계를 이해를 못 하겠어. 아, 뭘 그 싹쓸이를 하려고 그래. 네. 적당히 좀 하지. 와, 그 저는 이제 사실 별로 관심이 없어서 안 보다가 그 보면 진짜 열받는 사람이 진짜 열받아. 진짜 잡아 뜯는 거 아니. 아니 헝가리는 또 무슨 죄야? 문제. 밀치고 막 와. 아, 무슨 아니 그게 뭐 쇼트트랙이야. 아, 경뚱이야. 그거 뭐죠? 그 레인에 이렇게 뭐 조그맣게 레인 네, 표시하는 네, 그 그걸 쏙 던지더만. 어, 그렇게 쏙 던져가지고 발을 아니 웃을 일이 아닌 게 야, 네. 진짜 좀 아 와, 그건 뭐 그렇게 목숨을 걸어 한두 번 연습한 게 아닌데 보니까. 그래 나 박항서 선배가 대단한다라고 봐. 박항서 축구 이겨버렸잖아 베트남이. 아 언제요? 며칠 됐어. 아 그래요? 응? 박항서 선배님 존경합니다. 아 학교 선배님이세요? 고등학교. 아 축하드립니다. 이번 여름엔 박항서 한번 가셔야죠. 박항서. 확실히 혼자 하시다 이제 김프로님 오시니까 이제 네. 완전 다르다. 박항서 후배인가? 후배면 나는 진짜 같이 방송 못합니다. 만약 박항서 얼굴 감독이 후배면 선배 같은데. 저는 같이 방송 못해. 하여튼 그, 네. 정문이야. 네. 자 이제 강의 시작됐습니다. 네, 이렇게 놀고 뭐 네. 농담할 때가 아닙니다. 네. 저는 안 놀았는데. 저는 안 놀았는데. 네, 지금 자. 지수가 25포인트 정도 올랐고요. 지금 강세 출발했고 코스피가 코스닥도 그러니까 예상 지수 그대로입니다. 8포인트 올랐고 오늘 코스피에서 가장 강한 출발 보인 기업은 SK바이오팜이 어제도 급등을 했거든요. 실적 때문에. 네. 근데 오늘도 무려 5%나 급등하면서 9만 원 넘어섰고요. 삼성 엔지니어링은 방금 아마 그 전자공시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러시아로부터 수주받은 게 있습니다. 1.4조 원짜리 석유화학 플랜트 아마 설계하는 것 같은데 그거 수주공시가 떠서 오늘 주가가 한 3.5% 급등했고 LG이노텍도 이제 아무래도 그 애플 아이폰 SE13인가요? 그거 이제 출시 기대감 때문에 좀 강세 보이는 것 같고요. KB금융이 1,500억 정도 뭐 자사주 소각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 글쎄요. 네. 그 잘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2.3%. 네? 배당 주는 거 가지고 뭐 안 되겠다 이거잖아. 네. 응? 워낙 아이고. 사실 은행주들 돈 많이 보니까. 네네. 네. 현금은 아니, 그런 좀. 그런 거 해야 된다는 거냐. 네. 얼마나 근데 태운 아 얼마나죠? 1,500억 정도 한다. 1,500억 네. 물론 이제 진짜 새 눈물만큼 한 네. 거야. 시총에 비하면. 그래도 어디야. 네. 한다는 거가 중요한 게 중요한 거 같아. 응? 네. 처음 시도할 걸 아마 네. 소각은 금융지주. 은행들이 그런 거 잘 안 해. 배당은 주는데 사실 배당도 아유, 배당도 잘하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주가 좋고요. HMM도 어제 이어서 오늘도 3% 가까이 반등을 하고 있고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일단 오늘 좋은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제 좀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던 GS리테일이 한 3% 빠졌고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 정도 밀렸고 롯데케미칼이 한 1%. SOIL은 어제 국제유가가 좀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0.9% 정도 일부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면 오늘 코스닥에서는 CJ E&M이 급등하고 있는데 CJ E&M이 그때 물적 분할한다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주가가 폭락을 했는데 어제 이제 저녁에 뉴스가 나왔더라고. 물적 분할 잠정 중단하겠다고. 그래서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그 주주들을 좀 의식을 해가지고 물적 분할 아마 안 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 제작사나 뭐 이런 회사들을 분할해가지고 또 이게 자꾸 상장하면 주가 폭락하잖아요. 근데 뭐
보류했다고 그러더라고. 네, 보류하고. 어? 그냥 안 한다고 하세요. 네. 뭘 보류를 해. 자꾸 이렇게 뒤로 미루지 말고. 소나기 네, 피한다 이거. 딱 그냥 결정을 해요 그냥. 네. 아 이제 안 합니다. 게, 네. 어? 그게 깔끔하죠 사실. 아니, 깔끔하지. 네. 뭘 그러다가 또 갑자기. 소나기 피하다가 다시 수육 그런 거 하지 말고. 네. 아 이제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올해는. 네. 이렇게 이제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네. 그래서 오늘 주가가 9% 지금 오르고 있고요. 9%요? 네, 아니 뭐 주가 오르는 거 뭐, 그 쉽잖아. 사사주 소각하면 오르고 물적 분할을 안 하면 오르고. 어, 그럼 물적 분할 할 것 같이 했다가 안 하면 잘 좋겠다. 다시 빠졌다가 다시 빠졌다가. 아, CJ. 네, CJ E&M이 오늘 급등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그 인사돌 만드는 그 동국제약이 인사돌 7%나 지금 오르고 있는데 제가 뭐 뉴스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확인 안 해봤고요. 먹고 싶고 즐기고 맛보고. 네. 뜯고 싶고인가? 네. 네. 그리고 위메이드도 오늘 한 4% 정도. 주가가 오르고 있고요. LNF가 2차 전지 내에서 실적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2.7% 주가 오르고 있어서 2차 전지 소재도 오늘 분위기 좋은데 다만 카카오 게임즈가 아마 실적 때문에 조금 빠지는 것 같고요. 한 4% 가까이 주가 밀리고 있고 메가스터디 교육이 좀 빠지고 있고 뭐 그 정도만 좀 하락하고 있고 네. 대부분은 다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상황은 외국인들이 오늘 8억 정도 사고 있고요. 기관 투자들이 한 47억 팔았는데 아직은 뭐 이렇게 큰 특징은 안 보이고요.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이 오늘도 한 1,60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어서 일단 선물 쪽 흐름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수급 상황은 외국인들이 그 업종으로는 화학 업종을 가장 많이 팔고 있고요. 반대로 전기전자 업종을 259억 정도 굉장히 강하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종으로는 오늘 가장 좀 좋은 업종 중에 하나가 그 알루미늄 관련된 알루미늄 박 관련주들이 그러니까 좀 이게 저 인도네시아 이런 데서 복사이드 네. 이런 거 안 판다니까 네. 알루미늄 값 올라가죠. 네, 올라가니까.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쪽 관련주랑 뭐 고려아연 또 포스코도 오늘 오랜만에 한 2% 정도 주가가 반등을 일단 해주고 있고요. 아까 CJ E&M이 이제 급등을 하다 보니까 영화 콘텐츠 관련 기업들이 좀 동반해서 반등을 일단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엔터사들도 오늘 주가 흐름 좋은 것 같습니다. SM이나 JYP 이런 기업들의 주가 흐름 좋고요. 여행주들도 오늘도 강세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지금 연속해서 미국 증시 따라가지고요.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가 오늘 오랜만에 3%, LG전자가 2.8%, 그래서 IT 대표 기업들도 다 일제히 반등을 일단 해주는 그런 모습이고요. 항공주들이 미국에서도 많이 올랐는데 한국도 오늘 진에어, 뭐 에어부산이 한 2% 가까이 지금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3사, DB하이텍,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모두 다 1% 이상씩 고르게 반등하고 있고요. 네.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던 리오프닝 섹터, 그 백화점주들도 오늘은 조금씩은 반등을 하고 있어서 리오프닝하고 일부 경기 민감주, 뭐 건설주, 그다음에 이제 CJ그룹주 뭐 이런 기업들이 조금 동반해서 반등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강세를 이어가고 있고 국제유가가 좀 하락하다 보니까 좀 정유주만 조금 주가가 부진한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제외하고는 일단 거의 다 올라가고 있다 섹터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일단 뭐 장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네, 괜찮은 굉장히, 것 같고요. 네, 지금 아직까지. 아 근데 안심 못하겠다 그지? 어제 사실 개인 투자자 여러분도 굉장히 썰렁했어요. 네, 삼성전자 좀 오른 상태에서 저렇게 되어버려가지고 싸했다고 네. 네, 갑자기 네. 쭉 밀려가지고 응? 내 집에 있으면서 계속 봤거든. 자 그러면 이제 리포트들 보면서 다시 또 시장은 한번 저희가 분위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3월 11일 날이 이제 그 시총 규모별로 지수 변경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 이제 코스피 200 정기 변경은 6월하고 12월 두 번 있는데 그 크기별로 이게 좀 변경이 있어요. 그래서 메리츠의 이정현 연구원님이 이제 오늘 자료가 나왔는데 중형주 그러니까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가는 기업들이 수혜를 많이 받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가면 오히려 좀 이거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시총이 줄어서. 그러니까 시총이 작기 때문에 네. 이제 사이즈가 줄어들어서 이게 이제 중형주로 가는데 오히려 그 기업들이 수혜를 받는데요. 왜요? 왜냐면 이제 대형주를 벤치마크하는 게 코스피 200인데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별로 수급 효과가 없대요. 작은 기업들은 들어가봐야
크게 편입되는 자금들이 아, 네, 더 들어올 그 위쪽에 것도 있는 것들이 많은데 이게 중형주로 가면요 중형주 펀드로 들어가요. 중형주를 추정하는 펀드들이 따로 있어요. 아, 거기서 또 제일 여기서 신규 매수가 들어간다. 아. 그 수급 효과 굉장히 좀 어느 정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주가 오르더라고. 네. 그래서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다운그레이드 했는데 또 올라. 예. 네. 오름 또 대형주 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정기 변경까지 시간 있잖아. 그리고 시간이 그 바로 되진 않아요. 아. 보통 이렇게. 그래서 3월, 9월에 되는데 뭐 3월에 바뀌었다고 9월에 바로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지 말고 말 나온 김에 우리가 애널리스트들이 처음으로 커버하는 종목 하면 그거 좀 소개 좀 해줄까? 어, 그런 것도 괜찮아요. 아, 근데 그 소개하면 주가 또 확 떠버리면 아, 부담스러워서 안 하는데. 아, 예. 조금, 어? 조금 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 위험할 수. 약간 휘발성이 있겠지? 네, 그거는. 아, 근데 또 뭐 열심히 열심히 그런 거 찾으러 다니는 사람 하게 노력을 한 사람들이 또 해야 되겠지. 네. 또 저희를 또 오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저희의 본의와는 다르게 뭐 물론 이제 여러분 다 그렇게 하자라고 하시면 저희는 또 할 수밖에 없죠. 근데 또 여러분이 또 생각이 어떠신지 모르니까 그건 한번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더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제 3월 11일 날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3월 10일이죠. 그 옵션 만기일에 이제 변동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아마 발표가 나올 거예요. 근데 2월부터 한 달 전부터 이제 주가들이 좀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한번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겠고 어쨌든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이동하는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겠고 지금 아직 분류가 안 된 기업들도 있어요. 미분류 상태인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기업들 중에 중형주로 가는 것도 편입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기업은 요게 메리츠 증권에 들어가시면 요 보고서에 나와 있으니까 메리츠에 오늘 이정현 연구원님이 적어주신 자료에 기업들은 이제 예상입니다. 예상 기업들은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야, 그리고 3% 구독자들은 대단하시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데. 그럴 줄 알았더니 3% 네. 리딩만 만들면 리딩만 만 감사합니다. 네. 아, 제가 부담되는데 네. 그럼 안 하죠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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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건 하여튼 개인분들께 이제 저희가 방법은 말씀드렸으니까 잘 한번 찾아보시면 새로 처음 리포트가 나오는 종목들. 근데 어떻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거 그냥 리포트 뭐 계속 다 봐야 되는 거예요? 봐야 되는 거지. 뭐. 매일 봐야 돼요. 봐야 되는 거지. 모든 리포트를. 네, 사실 이제 유료로 보는 데가 있어요. 한 두 군데. 네. 거기 보면 이제 그런 거 이제 새로 나오는 것들만 찾을 수 있는 그런 아, 것도 있긴 있어요. 아, 그래. 조건 검색이 되는구나.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직접 찾아보셔야 의미가 있어요. 사실 그런 거 진짜. 네. 자기 공부가 되니까. 그리고 그 아까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빠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오늘 키움의 허혜민 연구원님이 이제 우시 이슈에 대해서 이제 적어줬는데 이게 단기적으로 영향은 크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제 미국 상무부가 CDMO 업체 우시 포함해서 기간 33곳을 이제 블랙리스트에 등재를 이제 했는데 이게 이제 여기가 우시가 굉장히 또 큰 그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경쟁 기업이다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어제 주가가 급등세를 좀 보였는데 우시에서는 어쨌든 좀 반박을 했대요. 재수출하거나 재판매한 적이 없다. 지난 뭐 다만 이제 지난 2년간은 또 코로나19로 적절하게 사용했는지는 뭐 조사하지 못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긴 있는데 아무튼 계속 좀 대응을 한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어쨌든 여기 등재됐기 때문에 우시는 당연히 좀 어느 정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근데 왜 단기 영향이 좀 제한적이냐면 사업부가 약간 다르대요. 그러니까 우시가 하는 거는 주로 CDO. CDO는 이제 위탁 개발을 해주는 거죠. 네. 직접 제약까지.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CMO입니다. 그러니까 위탁 생산, 아니 생산을 해주는 거죠. 개발보다는 생산에 집중되어 있는 회사인데 여기 됐고 우시는 좀 작은 거 작은 공장 위주고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대형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직접적인 경쟁 대상은 네네네. 아니래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주가가 급등한 거는 좀 단기적으로 좀 약간 오버슈팅이었다. 아.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다만 이 애널리스트는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그 중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수익은 예상된다. 왜냐하면 우시가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지금 엄청나게 많이 할 걸로 예상을 한대요. 그럼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이제 직접적인 나중에 경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어떻게 미국 정부가 또 막아버린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중장기적인 수혜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 다만 단기로는 뭐 영향은 제한적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아마 오늘 주가가 조금 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어제 급등을 이어가지 못하고 좀 밀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자, 그리고 또 있습니까?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금융의 이제 이경수 연구원님이 그 차라리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목이 뭐냐면 차라리 극심한 저평가주로 연말까지 그냥 가자. 고성장주보다는 저평가주에 투자를 하는 게 좀 낫지 않냐. 이런 좀 내용이 이분이 이제 퀀트 담당 애널리스트거든요. 네. 그래서 꼭 간단히만 소개해 드리면 올해 저평가 종목들이 실제로 주가가 굉장히 좋은 편이거든요. 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좀 마찬가지인데 포트폴리오를 아마 좀 바꾸는 움직임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기관 쪽에서도 그렇고 실제로 MSCI 시총 500위를 이제 그 어떤 이제 대상으로 하는 그 성과를 좀 측정해 봤는데 저퍼주 섹터가 굉장히 지금 수익률이 좋다고 합니다. 연평 그러니까 YTD라 그래서 이제 그 연초에. 올해 연초 대비해서 수익률이 22.7% 나왔대요. 지금 네, 이 약세장에서도 네. 그래서 저퍼주의 성과가 지금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 특히 이거는 뭐 우리나라도 지금 최근에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에 사실 이제 성장주들이 상당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극심한 그 저평가주들 흔히 말하는 그냥 PER이 뭐 5배 이하라든가 뭐 10배 이하라든가 좀 싼 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의 코스피 대비 초과 성과가 무려 39%나 더 높았대요. 지수 대비해서.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거 데이터상으로도 확인이 되고 있어서 한번 올해는 또 금리라는 변수는 물론 예측하기 어렵지만 저평가 종목이 상당히 좀 올해 많은 또 관심들을 받고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기업들은 여기 20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금융투자의 이경수 연구원님 자료 한번 찾아보시면 기업들은 소개가 돼 있으니까 네. 그거 한번 그 기업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뭐 한번 그 비즈니스 모델 분석하셔가지고 대응을 한번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동차는 영 못 가나요 지금? 아 오늘 미국에서 네. GM 포드가 또 많이 빠졌어요. 아 그래요? 미국장이 올랐는데도 이제 투자 의견이 하향 조정됐어요. GM이.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결국엔 반도체 공급이 좀 안 되다 보니까 아, 그게 지금 이게 끝날 줄 알았는데 안 끝나다 보니까 하는데 결국 네, 안 되는군요. 주식이 이남우 교수가 그런 얘기 하시잖아. 좋은 회사가 있고 좋은 주식이 있고 네. 좋은 회사가 있고 나쁜 주식이 있고 나쁜 회사인데 좋은 주식도 있다. 근데 아까 여행 관련주를 이제 좀 얘기하길래 봤는데 네. 야 진에어 이런 게 있잖아. 2020년 3월에 팬데믹 그때 네. 이게 4,000원까지 갔었구만. 지네요. 네, 4,000원대. 근데 이게 고점이 얼마냐면 25,000원까지 가요. 근데 그게 25,000원까지 갔던 게 직전 저점이 12,000원이야. 그러니까 반토막이 났다가 지금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19,000원이야.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좋은 회사는 아니지. 지네요가. 아, 2020년 3월 기준 지금 사라는 게 아니라 네네. 2020년 3월 기준으로 진짜 나쁜 회사였거든. 근데 그때가 제일 좋은 주식이었다는 거지. 가격적으로. 왜냐면 4천 원이었는데 쭉 기다가 그 쭉 회복해서 가지고 스틸 계속 안 좋은 회사지. 네. 대규모 적자에다가 증자도 했어요. 증자도. 증자. 야, 25,000원. 25,000원까지 오르는구만. 그러니까 이게 참 주식이 어려운 것 같아.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이제 사실 가장 망하는 일수가 존폐 위기에 있지. 항공주 망한다 막 다 그랬잖아요. 그지? 예. 근데 지금 19,000원인데 지금 또 막 올라요. 예. 여행 갈 거라고 이제 기대감이. 그러니까 조금 더 앞서가면 되는데 예. 그게. 자, 하여튼 뭐 여행에 대한 기대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지금 아니 진에어를 하라는 게 아니라 아까. 네. 그 리오프닝 뭐 항공주 얘기를 하길래 한번 내가 찾아봤어요. 이렇게 네. 우리나라 저가 항공사의 대표잖아요. 근데 야 그러네. 좋은 주식 나쁜 주식이라는 게 참 회사만 보기도 참 어렵네. 네. 자 지금 다시 한번 코스닥 코스피 살펴보면요. 대략 코스피의 경우에. 0.9% 아까랑 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약간 좀 더 올랐네요. 그죠? 코스닥도 그렇고. 삼성전자 네. 하이닉스가 잘 가요, 지금. 삼성전자가 1.2%, 하이닉스가 2% 오르고 있거든. 네? 그러니까 뭐 체감하는 이거 이 두 종목 없는 분들은 체감하는 게 그렇게 뭐 따뜻하고 그러지 않는데 정프로 텔레비 한번 틀어 보죠. 제 텔레비요? 어. 딴딴딴딴. 자, 열어 보겠습니다. 어? 왜요? 왜 놀라시죠? 올레드야. 웬일이야. 파란색이 없어. 예. 역시 자기가 나와야 되나 봐. 오늘은 근데 내가 나와야지.
맞아요. 오, 진짜 올라돼요. 네, 많아요. 누가 나오고 누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주가가 색깔이 바뀌고 그런 투자를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거의 다. 아 이제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정부로님 보유 기업만 그런 게 아니라 2,300개 중에 오늘 아, 왜 그랬어요? 1,900개가 올라요 지금. 몇 개요? 1,900개. 거의 다 올라가요. 조금 조금 오르는구나 보니까. 네, 거의 다 지금 주가 올라. 오늘 안 맞아 오늘. 그러니까 이사님이랑 뭐가 안 맞아. 아 그래도 저 우리 염이사가 보니까 네. 내가 보니까. 좀 발언권이 훨씬 더 세진 것 같아. 아니 근데 제가 아니 정프로님 혼자 계시니까 저 혼자 계속 얘기하니까 그렇지? 이게 호흡이 안 맞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네네. 네. 자 오늘은 이렇게만 쭉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근데 전 약간 좀 그런 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40개 중에 38개 올랐다. 0.2% 3%씩 막 오른다. 이건 별로예요. 차라리 한 세 종목이 아, 세게 등. 막 15% 20% 막 이렇게 가면 훨씬 그게 더 기분 좋습니다. 다른 건 좀 떨어지더라도. 근데 그렇게 안 되네. 소소한 장이라 그러지 이런 걸 소소하다. 네, 소소하다. 소소하네 그냥. 그러니까 오늘 같은 장은 삼전 하이닉스 제외하면 사실 소소한 장이지 소소한 장. 근데 이런 장이 좀 나와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주가 급등을 안 하더라도 투자 심리가 좀 바뀌어 버려요. 이게. 아 이렇게 전체적으로 네, 올라가면 전체적으로 올라가주면 사람들이 아 이제는 좀 안정감 찾았구나. 아. 그럼 약간 이제 매수 심리가 조금씩 늘어나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고 지수는 올라가는데 하락 종목이 많을 때가 있잖아요. 몇 개만 가가지고 그럴 때는 뭐 그 이끌던 기업이 무너지면요 심리가 무너져가지고 그렇지, 더 빠지는 경우가 너무 그렇지, 많아요. 그렇지. 그래서 차라리 지금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향후 장세에도 도움이 되는 분위기. 제일 많이 오른 게 1.6%네. 이건 아니에요. 이건 좀 아닙니다. 아, 0점대에서 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아, 제 스타일과는 잘 맞지는 않습니다. 2.54. 큰 자랑이십니다. 2.54. 1.67. 소소하다. 아, 이까지 갔습니다. 저도 이까지. 이 도달했습니다. 이 도달했습니다. 물론 그 2%로 올라간 종목의 전체 마이너스는 한 30몇 프로 되는. 아니, 없는 사이에 우리 저 화면이 약간 좀 버라이어티해졌다. 막 엄지척도 하고 막 몸 뿌리고 아, 박수 치고. 네. 야, 근데 저게 내가 지금 지향하는 바는 그 CNBC나 블룸버그를 지향하고 있는데 점점 독특하다, 그지? 그렇게 이제 한 방송에서 한 두세 번 이렇게 나와 주면 좋은데 이게 한번 하다 보니까 재밌잖아요. 계속 우리 자기가 재밌는가 봐 보니까 저기 저분이 계속 막 꽃 달고 뭐 아니, 저분이 자기가 재밌는 거야 지금 보니까. 자. 네. 자 마무리합시다. 네, 우리 염이사님 뭐 오늘 우리의 여기서 소임은 다 한 것 같아 이 정도. 네. 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잘 부탁드리겠고요. 네. 우리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다른 거 좀 보여주세요. 다른 것도 다 네. 마이너스 대충 파란색은 보셨잖아요, 그죠? 네. 예, 여러분 좀 보셨잖아요. 약세장 만나니까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환국입니다. 자산 배분 전략의 달인 이 강환국 작가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최악의 순간에도 그 10에서 15% 정도 손실 보고 끝난다 뭐 이런 겁니다. 하락장에서의 손실은 제한적으로 그 사실 복리 15%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하면은 원금이 4, 5년에 한 번 더블이 되고 50년 동안에 1000배 이상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으로 수익은 길게 강환국 작가의 자산 배분 전략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꼭 사주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